아스널에서 전력 외치고를 받던 메스트웨즈들이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가요. 아스널과 계약 기간을 채운다는 말도 있었고 미국행 이야기도 있었는데 왜 터키행을 택한 걸까요? 이거는 그의 뿌리와 관련이 있어요. 웨즈의 부모님은 터키계고 종교도 이슬람이죠. 어릴 때는 페네르바체가 드림클럽이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실제로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은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리면서 인증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팬심만으로 이적하기는 어렵죠. 페네르바체 또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웨즈는 인터뷰에서 이거를 하늘에서 페네르바체 행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영국 언론에서는 웨즈가 페네르바체 이적을 위해서 5억 원이 넘는 기본 주급을 1억 원 수준까지 낮췄다고 전했어요. 여기에 페네르바체는 출전 보너스, 우승 보너스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을 넣어서 성의를 보였고요. 페네르바체가 우승할 경우에 웨질은 7억 원에 가까운 보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드림클럽에 뛴다는 것은 선수에게 큰 동기부여죠. 자신이 늘 애정을 드러냈던 나라 그리고 팀에서 뛰게 된 웨질이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 김정현이었습니다.